네, 잠명아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 여러분들의 숨겨진 마음을 다각도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서희 씨,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공감 100%의 주제는요, 톡톡 튀는 이색 면접입니다. 상반기 취업이 마무리되어가는 이 시점에 또 한번 주목받는 것이 있다면, 바로 구직자들을 혼란스럽게 혹은 흥미롭게 하는 이색 면접인데요. 기업별로 특성을 살린 이색 면접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기업에서는 이색 면접을 통해서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지 오늘 공감 100%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톡톡 튀는 이색 면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색 미팅이나 이색 소개팅은 참 반가운 얘기일 수밖에 없는데, 이색 면접은 마냥 반가운 그런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다들 이색 면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이중석 학생은 이색 면접 들으면 어때요? 이색 면접 일단 들으면은 특별하게 떠오르는 건 1박 2일 면접이 있겠는데요. 예, 제 여기 원래 있었던 주영훈 학생이 1박 2일 면접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술을 먹긴 먹는데, 이게 술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면접입니다. 네, 아무래도 그런 긴장스러운 상황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민경 학생은 어때요? 이게 구직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하는 이색 면접이 트렌드가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색 면접이 좋아요? 그래서 어때요? 솔직히 구직자로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만큼 이잡 매거진이 좀 가이드 지표를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색 면접이라는 것 자체 저는 딱 들었을 때, 아니, 이건 또 뭐지? 몽미? 이런 생각이 좀들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아무래도 그래요. 이색 면접에 대한 흥미도도 좀 높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이시안 대표님이 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 조사 결과. 참, 이런 것도 참, 다 조사 결과 있다는 게참 놀라워요.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많이들 궁금하니까. 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면접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접관들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면접을 하는 사람들이 부담스러운 면접 종류가 뭐냐 이런 걸 조사했거든요. 네. 그 첫 번째가요. 1대1로 대면에서 하는 면접을 가장 부담스러워한다. 면접관 입장에서 부담스럽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직무 역량 면접. 그러니까 지원자들의 어떤 역량적인 부분을 끌어내야 되는 것도 상당히 이제 머리가 아픈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2시간 이상 해야 되는 긴 심층 면접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아, 체력도 이거 체력적인 문제였죠. 그다음 이런 것들 모두 종합한 게 이제 1박 2일 합숙 면접이거든요. 네. 토론 면접 같은 경우도 있었고요. 이색 면접에 대한 부담감은 그 면접관 입장에서는 한 8.3%로 그렇게 높게 보진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본인들이 면접 보는 게 아니니까 크게 부담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이색 면접을 실시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처음에는 요즘 그 구직자들이요, 워낙에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접 답변도요, 뭐 100가지, 200가지 다 머릿속에 넣고서 준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이 친구가 좀 진짜 실모습을 보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진짜 실모습이 어떨까를 보려는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또 한참 유행하려고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당황하셨죠? 고객님 당황하셨잖아요. 한마디로 당황을 시키려고요. 네. 자꾸 당황시켜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실제 본 모습을 가지고, 왜냐면 그 본 모습을 가지고 회사 생활을 할 거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많이 볼 수 있을까 생각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짜낸 것이 이색 면접들입니다. 네, 정말로 실제에 가까운 구직자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이색 면접을 실시한다. 뭐 이유에 대해서는 좀 타당한 면들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래서인지 뭐 금융그룹에서는 이 역지사지로 이 면접관을 면접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하죠. 그렇죠. 이제 당황하셨죠를 자기가 직접 해보라는 거거든요. 직접 보이스피싱을 자기가 해보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그 신한은행에서 이번에 실시한 이벤트거든요. 이거 자체가 어떤 그 취업에 대한 과정은 아니고요. 이벤트인데 면접관을 면접하라. 거기서 직접적으로 면접을 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취준생들을 모집했어요. 많이 그 25명 선발했는데 697명이 지원해가지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온 거죠. 실제로 이제 면접을 진행해본 결과 이 학생들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요. 또 하나는 뭐 아주 간단한 것들, 아, 저기서 눈을 쳐다봐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한마디로 역지사지의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해봤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또 면접관 입장에서는, 아, 구직자들이 이런 식으로 마음 아프구나, 이런 말 한마디로 조심해야겠다라고 해서 면접관 자체 역량 강화라는 측면도 좀 있었던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그렇군요. 모쪼록 아주 의미 있는 이벤트였던 것 같고, 이 또한 어떤 아이디어를 보탠다면 충분히 이색 면접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일 같은데, 우리 두 학생이 이 이벤트에 참여를 만약에 했다면
본인이 면접관들에게 어떤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이중석 학생?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 가장 어려운, 제가 대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게 10년 후에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 거냐, 바로 이 질문인데 예. 그 질문을 면접관님께 여쭤봐서 이제 모범 답안이 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아, 그렇죠. 그렇게 들어보면 아무래도 답안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민경 학생은요? 저라면은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가장 힘들게 나를 괴롭히고 있는지 그런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왜요? 왜 물어보고 싶어요? 그걸 물어보면은 이 회사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알지 못하는 정보들을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네. 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아무래도 네. 서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뭐 긍정적으로만 본다면은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서로 역할 바꿔서 면접관 역할을 해보는 건 사실은 스터디에서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서로 학생들이다 보니까 대답은 하는데 저 대답이 어떤지를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좋겠구나를 직접 보여주게 되니까 그러면서 어떤 샘플 케이스로 참 좋았고요. 또 직접적으로 내가 있어 보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좋겠다. 손짓은 너무 딱 이러고 있으면 와 경직돼 보이는구나. 잠깐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걸 직접적 눈으로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또 좋았다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반대로 근데 만약에 와서 스펙 같은 거 물어보면은 참 면접관님 뭐 영어를 어느 정도 하시나요? 이런 거 하면 재밌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왜 이따위밖에 못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면접관도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아무튼 뭐 색다른 경험으로 인해서 면접에 대한 어떤 새로운 노하우가 또 생길 수 있는 거니까 아주 좋은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또 다른 이색 면접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그 이색 면접은 진짜 이색적인 거니까 별의별 게 다 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좀 유형화된 재밌는 것들은 가장 유명한 거 역시 술자리 면접이죠. 그다음에 뭐 면접. 사우나 면접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술자리 면접은 요즘 많이들 실시한다고 해서 많이 들어봤는데 사우나 면접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해요. 남자 지원자와 여자 지원자가 다 같이 뭐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럼 참 해피한 분위기는 할 수 예. 있겠지만 예. 그렇게는 좀 아니고요. 예. 약간 뭐 좀 공대 있잖아요. 남자들만 우그르르 한다든가 그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들인데요. 그러니까 서로 가식 없이 보자라는 약간 이것도 이벤트성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가식 없이 서로 얘기하자. 라는 건데 사실은 그냥 가식 없이 얘기하는 건 좋은데 뭐 과장님, 부장님이야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오지만 지원자 입장에서는 나의 뱃살을 좀 가리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놔두고 뭐 그냥 헬스 다녀서 10kg 빼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요. 예. 상당히 좀 부담스러워하는 면접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그야말로 자신의 모든 걸 내보여야 되기 때문에 이 사우나 면접 참으로 이색 면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술자리 면접, 술을 마시면서 면접 보는 거죠? 네. 술을 마시면 아무래도 좀 경계하거나 또 이런 게 있어요. 굉장히 실력이 괜찮은 사람인데 너무 이제 무대 공포증 비슷하게 너무 이렇게 자기 할 말도 못하고 막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풀어지는 자리에서는 자기가 할 말도 할 수 있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것들이 형성이 됐다 보니까 네. 술자리 면접 같은 것들은 좀 많은 편인데 특히 1박 2일 합숙 면접 끝난 다음에 항상 그 술자리를 이어지면 술자리 면접으로 같이 하는 편이거든요. 아까 주영훈 학생 설명해 줬던 네. 것처럼 예. 되게 술 많이 먹는 친구 같은 느낌인데 근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나는 술이 약한데 어떻게 라고 해서 술이 약하신 분들은 상당히 좀 공포로 다가오는 면접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술을 전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면접 자리가 좀 부담스럽고 걱정될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은데요. 서희 씨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는 안 되고요. 의외로 진짜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예. 일단요. 보통 우리가 가가지고 술 먹어 마셔라 마셔라 하면서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것도 회사의 면접인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거든요. 그래서 술을 안 먹는 사람은 안 먹어도 되고요.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강권하지 않는 분위기고 남성분들도 강권하지 않는데 자기가 이제 분위기상 이렇게 좀 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먹는 경우거든요. 자신의 주량에 따라서 한두 잔 정도는 그냥 먹고요. 또는 넌 뭐 그 종교적인 이유로 안 먹겠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유로 못 먹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괜히 속여서 이렇게 뒤로 확 하는데 지나가던 부장님 딱 맞고 막 이러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딱 얘기하는 거 훨씬 낫습니다. 근데 네. 그런 면접을 할 때 혹시 직접 가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다 적어요 그러면? 그때 상황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데도 있지만 사실 술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한 명이서 여기서 막 이러고 있으면 이게 그 맛이 안 나잖아요. 네. 그래서 큰 느낌. 한마디로 술자리 면접에서는 얘는 89점, 얘는 88점 이런 것은 아니고요. 패스페일 정도. 저 친구는 괜찮구나, 저 친구는 안 좋구나 해서 큰 인성적인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술자리 면접에 참여한다면 저는 패스입니까? 페일입니까?
술을 안 먹어봐서 우리 다음에 술을 먹어보고 그다음에 방송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페일이니까 동물로 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구직자분들 뭐 본격적인 사회생활 하기 전에 술버릇이 안 좋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튼 네. 술자리 면접에서 긴장을 하시면서 이런 이색 면접도 또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학생이 술자리 면접에 참여한다면 예, 우리 성민규 학생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차피 회사에 들어간 다음부터는 회식이라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문화를 미리 체험한다는 점에서 술자리 면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술을 잘 하세요? 어때요? 저는 네, 좋아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네. 준석 학생은 어때요? 네, 그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이렇게 너무 취하지만 않는다면 이제 다른 역량 면접이라든지 PT 면접에서 딱딱한 모습만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 이제 반면으로 좀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예. 전략적이고 좀 왠지 말랑말랑하게 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시안 대표님께서 이런 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나름 노하우를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아니 뭐 술자리 면접은 노하우라는 게 없고요. 그 술자리로 즐겨야 되거든요. 그 면접관도 술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하려고 온 건데 이건 면접이니까 나는 어떤 얘기에도 넘어가지 않을 거야라고 해서 혼자만 딱 이러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굉장히 튀거든요. 그래서 그냥 받아먹고 재밌게 얘기하고 가겠다. 이런 식으로 그 이 자리를 즐겨야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야지 거기서 원하는 대로 이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좀 술이 정말 힘들고 그렇다 그러면 뭐 드링크제 있잖아요. 네. 이런 거라든가 또 흰우유 같은 것들을 먹어서 예. 좀 준비를 하고 가시는 것도 방법이죠. 네. 제일 중요한 건 아무튼 친구들이랑 노는 것처럼 놀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랑 왕게임을 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매너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또 합숙 면접 아니겠습니까? 네, 합숙 예. 면접이 진짜 어려운 건데요. 사실 아무리 술자리라고 하더라도요, 2시간 정도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면 속일 수 있는데 1박 2일이나 2박 3일 되면 본성이 나오거든요. 그쵸. 좀 남들을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좀 심하게 짜증내는 사람이 있고 뭐 아침에 잘 못 일어나서 막 하는데 옆에서 그러면 짜증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드러나는 게 이제 합숙 면접이에요. 합숙 면접 같은 경우는 다른 것들보다는 그러니까 웬만하면 비슷하거든요. 합숙 면접은 최종 면접이기 때문에 스펙적인 거나 이 친구의 능력 자체가 좀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주 조그만 인성적인 부분들에서 크게 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아는 후배 하나는 그러니까 그 모 방송국 PD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해서 이제 2박 3일 합숙 면접 갔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몇 명만 뽑히는 건데 이 친구 다 괜찮거든요. 근데 네 가지가 좀 없어요.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친구세요? 후배. 예. 예. 친구면 이렇게 말하면 큰일 나죠. 네. 평소에 네 가지가 좀 없어서 우리가 다 걱정을 했는데 예. 이 친구가 가가지고 상당히 잘 참았대요. 근데 결국엔 자기 분석에는 뭐에 떨어졌냐라고 한다면 그걸 다 뭐 식사를 같이 한다면 물을 좀 떠다주는 친구라든가 자기 의자를 또 이렇게 집어넣고 가는 친구들이 있죠. 그런 친구들이 붙고요. 그냥 그 하던 대로 놓고 보면 한마디로 배려심이 부족하다. 뭐 이런 이유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뭐 이유야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또 합숙 면접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 게 거의 최종 관문이기 때문에 이걸 오리엔테이션처럼 좀 편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어쩔 수 없이 좀 많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합숙 면접 자체 굉장히 좀 무서운 결과를 좀 초래할 수도 있겠어요. 그 합숙 면접은 기업에서 말하는 면접의 그 정성평가 최종 단계거든요. 네. 왜냐하면 합숙 면접을 했을 때는 거기 뭐 숙박비부터 면접 들어가는 것까지 비용에서 그 기업에서는 비용이 최고로 많이 드는 어려운 면접이거든요. 하기에도. 근데 이걸 하는 이유는 정말 중요한 면접이기 때문에 특히 은행권처럼 인성이 중요한 데서는 합숙 면접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요즘 옛날처럼 그냥 같이 모여가지고 뭐 좀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엔 교육을 하고 PT 자료를 주고 미션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전략적인 2조가 전략을 한번 가져와 봐라. 그걸 가지고 서로 경쟁 PT도 하고 하면서 그 자체로도 굉장히 좀 어려워요. 네. 거기서 PT에서 어떤 결과를 내기도 어렵고 그 가운데 인성 면접이라는 것도 이렇게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합숙 면접까지 가는 건 일단 굉장히 여기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갔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2박 3일 동안 이거는 군대 간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2박 3일 동안 내 모든 것을 쏟아붓고 오겠다라고 해야지 붙을까 말까 하는 면접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지금까지 소개됐던 이색 면접들은 어떻게 보면 구직자들이 달달달달 연습한 모습이 아닌 실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면은 또 다른 유형으로 어떤 면접들이 또 있을까요? 이색 면접. 예, 뭐 저런 것도 있거든요. 등산 면접. 같이 사장님과 같이 등산을 하는데 또 마찬가지거든요. 등산을 할 때도 자기 혼자만 막 이렇게 가는 사람 있고 또 좀 장비도 챙겨주고 예, 야, 네 지팡이를 내가 들어줄게 뭐 이러면서 네. 뺏어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보겠다라는 것이 강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좀 체력적으로 강한 사람이 유리하잖아요. 시골 출신이 너무 유리하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 수 있죠.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다처음 면접이라고 한마디로 노는 거죠. 같이 노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공원에 같이 가가지고 바이킹도 같이 타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그 노래방 있죠. 노래방에 가가지고 면접을 봐요. 네, 딱 하는 걸 보면 사실 노래방 가서도 약간 그게 나오잖아요. 네. 예, 자기 노래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고 맞춰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면접을 같이 시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정말 너무나 다양한 유형의 면접들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 입장에서는 나에게 이번에 어떤 면접이 걸릴까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또 예전에 보니까요 일정 시간을 주고 이 물건을 팔아와라라고 하는 미션 면접도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TV 같은 데서 이런 면접 프로그램처럼 서바이벌을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그거거든요. 예, 예. 되게 허접한 상품 하나 준 다음에 이거 10개를 어느 조가 많이 팔아오는지 이런 걸 하는데 사실 옛날에는 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기업에서는 이 상품 주고 뭐 서울역 앞에 해가지고 누가 많이 파나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그걸 면접으로 그냥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해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직접 팔아와라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만약 내가 면접을 갔는데 이 옥장판을 10개를 팔아오세요. 그러면 이제 약간 좀 위험한 기업인 거고요. 그렇죠. 뭔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기업인 네. 거고요. 요즘은 그냥 상황적인 어떤 연극적인 상황만 줍니다. 네. 그래서 은행권 같은 경우에서는 반카츄랑크 상품을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면접관이요. 내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한번 팔아보세요라는 식으로 약간 연극적으로 이런 걸 주지 실제적으로 딱 미션을 줘가지고 직접 팔아오라라는 경우는 좀 지양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면접의 형태가 이렇게 다양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참 새삼 놀랍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됐던 면접들은 어떻게 보면은 특이하긴 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면접이거든요. 정말 그런 게 있어서 할 만한 그런 이색 면접 없습니까? 정말 특이한 거. 네. 되게 많은 걸 원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건 면접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네. 뭐 이런 경우 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사장님 마음이 좀 강하잖아요. 예. 많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바로 일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면접이 있었다고요. 면접이라고 하긴 그렇고 이런 채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선착순 채용이 있었습니다. 선착순 채용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공고를 내죠. 공고를 낸 다음에 그냥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들 순으로 채용을 하는 거예요. 헐.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뭐 이따위로 채용을 해요. 그게 가능할까요? 한마디로 근데 그게 대기업 공고면은 굉장히 크게 나올 텐데 중소기업이라면 실제로 여기에 정말 관심 있는 사람이 아니고선 이 홈페이지 같은 이걸 볼 수가 없잖아요. 네. 아 여기에 우리가 평소에 관심 있었던 친구 맞구나. 그다음에 바로 딱 하면은 바로 오는 거니까 물론 이게 선착순이라고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여기에 정말 탁 하는 경우에는 야 이 친구가 정말 적극성도 있구나 이런 걸 볼 수 있다. 라는 측면에서 있었고요. 네. 또 하나는 인내심 테스트가 있었습니다. 인내심 테스트라고. 인내심 테스트. 면접을 한다고 이제 오라고 그래요. 1시까지 오라고 해서 딱 있는데 안 하는 거죠, 계속.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2시, 3시, 4시쯤 되면 이건 뭐야 하면서 하나둘씩 가기 시작하거든요. 그 남은 사람들만 채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정말 좀...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네 이런 식이 있었어요. 시간 기다려서 아 졸려하다 이러다 합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깜빡 잠들었다가 예. 뭐야 이러면서 합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건 취업에서 가장 필수적인 운이라고 할 수 있죠. 정말 선착순이라던가 이런 기다리는 인내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대단한 면접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갑자기 미션을 드려서 꾸며낸 듯한 급조한 듯한 그런 느낌까지 있기도 한데 근데 어떤 면접에서는 웃겨보라는 그런 면접도 있다면서요. 개그맨 콘테스트도 아니고 이런 특이한 면접들은 주로 은행권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은행권들은 일단 인성도 되게 중요하지만 고객들을 항상 상대하니까 어떤 고객들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이게 돈이 걸려있다 보니까 이 고객들이 만만하게 아 그럼 제가 좀 손해보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이런 웃겨보라는 것도 갑자기 전화를 하라고 친구한테 전화를 하라고 한 다음에 2분 안에 친구를 웃겨라. 뭐 이런 식으로 깜발 순발력을 보는 거거든요. 이야. 아니면은 그 면접관 자체가 되게 진상 고객 노릇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는가.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있어요. 단어를 몇 개를 준 다음에 이 두 단어를 가지고 네가 스피치를 바로 이 자리에서 구성해봐. 한마디로 모두 다 그 순발력을 보는 건데 이 은행 같은 경우에 뭐 같이 카드 놀이를 해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채용하는 것도 유명했어요. 네. 그렇군요. 아, 좀 이런 표현이 맞을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별의별 면접이 다 있다라는 맞아요. 거. 예, 놀랍습니다. 아무튼 반대로 특이하긴 한데 그래도 좀 일방적으로 많이 시행하는 거 실제로 우리에게 도움될 수 있는 면접들 어떤 게 있을까요?
아, 이게 5년 전에 진짜 특이한 면접이었는데 지금은 네. 일반화된 거거든요. PT 면접이요. PT 면접. 5년 전에 직접적으로 내가 회사 들어간 것도 아닌데 이거 전략 어떻게 짜라고 했는데 지금은 PT 면접을 안 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이것도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이함의 기준이라는 것들이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런 상황에 자꾸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 본질적인 것 같거든요. 순발력이라든가 역량이라든가 인성을 보려는 것 같으니까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지향하시면 괜히 뭐 겉모습 때문에 흔들리는 일은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본모습을 내가 어떻게든 보여줘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네. 평소에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면들을 좀 보강을 하면 좋을지도 좀 궁금해요. 네. 네. 이건 반드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될 거고요. 아직은 도입이 안 된 게 외국 채용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확인하는 면접이 있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면접 당한 게 아니라 친구가 면접을 당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죠. 왜냐하면 내가 친구 전화번호 주는 거니까 나 이번에 이기업 가니까 전화 올 거야 잘 말해줘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외국계 채용 그쪽 담당자한테 들은 얘기가 기술이 다 있대요. 친구들은 좋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 이게 정말 꼭 단점 하나 꼭 써야 돼서 그러니까 아 좀 그 미안하지만 정말 없지만 굳이 하나를 꾸며서라도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하는 순간 이 봉인이 해제되면서 아 그 친구 말이죠 하면서 확 이렇게 나온대요. 네. 그런 식으로 이걸 끌어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네. 평소에 친구들한테 잘하지 않으면 돈 빌려고 왔는데 안 갖고 막 이러면 좋은 말을 하다가도 아 근데 신용이 뭐 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네. 평소에 친구들한테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요. 면접 때만 면접을 보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일상이 면접이란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양한 이색 면접 이야기 나눠봤는데 우리 두 학생은 이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면접 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이중석 학생. 네. 그 여러 가지 면접이 있겠지만 구조화 면접이라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예. 캐내는 그런 면접이 또 있어요. 그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소개서를 진실하게 쓴 사람만이 이제 답변을 그렇죠.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저는 진실하게 작성하는 편이라서 네, 그게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민경 학생은요? 어떤 면접이 가장 자신 있어요? 저는 PT 면접이 자신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은 대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팀 프로젝트를 통해 발표하는 게 많아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PT 면접은 자신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그래요. 두 학생 다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는 네. 그런 면접들에 좀 자신이 있는 것 같은데 방송도 면접처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색 면접에 대해서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아, 나 이런 것들 좀 궁금하다 싶은 거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그래요. 김석 학생? 네. 그 백화점 면접이었는데 그런 게 있어요, 또. 거기서 이제 다 자기 소지품을 빼고 10만 원을 밖에서 꿔와라 이런 면접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꿔야지 아무래도 좀 면접관들이 좋아할까요? 그래요. 이시안 대표님 표정이 좀 굳으셨는데 당황하셨죠? 상당히 당황스럽군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 역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고객들과 접점이 많은 곳에서 많이 나와요. 네. 아까 은행도 그렇고 백화점도 그렇고 그렇죠. 별의별 상황에서 빨리 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 물어보는 게 순발력이거든요. 그래서 좀 가가지고 진실하게 이런 상황에서 이러니까 이 10만 원을 꿔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이게 먹히는 얼굴이 있고 먹히는 어투와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진정성 있는 친구냐 아니냐. 그런 것들이 아, 이 친구가 정말이고 사기는 아니다라고 한다면 만 원, 2만 원도 꿀 수 있겠죠. 네. 만 원씩 꿔가지고 이렇게 갖고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네. 좀 평소에 그러니까 지금 뭐 저긴 진실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런 게 먹힐 거예요. 네. 너무 사기치듯이 하면 이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네. 목소리가 좋아서 잘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정성을 좀 더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민경 학생은요? 뭐 이색 면접에 대비하기 위해 뭐 효율적인 대비 방법이 있다면 궁금한데요. 친구들이랑 같이 상황을 설정하고 해보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될까요? 친구들이랑 네. 상황을 네. 설정하는 것들이 어떨까요? 그래봤자 웃음밖에 안 되고요. 친구들끼리니까 이색 면접이 자신이 없어요. 이색 면접 같은 경우가 이제 한마디로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원리 원칙이 강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냥 이색 면접을 안 보는 곳에 지원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순발력이 갑자기 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대기업이나 웬만한 좀 가고 싶어하는 그런 곳들은 보통 이색 면접이 없고 아까 얘기한 대로 백화점이라든가 은행처럼 고객과의 접점이 많은 곳에 그런 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도 내가 순발력이 약하다 그러면 실제로 회사 생활할 때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생각하셔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구직자들 입장에서는 이색 면접 자체가 참 어려운 또 난관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마지막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정리를? 네, 네 이색 면접에 한정해서 놓고 보자면 아까 뭐 기다리는 사람 그런 건 정말 운이 강한 것 같고요. 네. 보통의 이런 이색 면접들은 순발력에 대한 것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좀 그런 부분들 많이 좀 그 자신의 원래 일탈 그 생활에서 좀 일탈해가지고 다른 것들도 많이 해보시면서 경험을 쌓는 것이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게 정말 힘들다 하시면 아까 얘기한 대로 좀 피해서 그런 부분들 말고 그 좀 업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집중할 수 있는 걸로 지원하는 것도 큰 전략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감 100% 이색 면접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도 공감 100% 이어지니까요. 구직자분들은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